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그야말로 마요르카에서 역대급 인생 시즌을 보내고 있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적설에 연관되면서 마요르카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요르카에서는 이번 주말 리그 마지막 홈 경기가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에서의 마지막 경기임을 직감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를 떠나보낼 준비와 이강인 선수의 공백을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이적설에 대한 문제가 시끌벅적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들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비해 마요르카에서의 연봉 규모, 그리고 바이아웃 조항 금액 규모, 그리고 사실 마요르카라는 팀의 클래스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시즌 내내 온갖 팀들로부터 이적설이 흘러나왔었고, 최근 1-2주 동안에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라리가 B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클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와중에 스페인의 OK 디아리오에서 전한 소식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주말 리그 경기에서 마요르카 커리어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마요르카 구단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떠나보낼 준비와 이강인 선수의 공백을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요일 리그 마지막 날 이후 손모익스 경기장의 조명이 꺼지면 마법도 꺼진다. 지난 10년 동안 레드셔츠를 입은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선수인 이강인과 마요르카의 작별이 될 것이다. 그 한국인은 계약이 유효하지만 그의 바이아웃 조항은 매우 저렴하고, 발렌시아에서 자유계약으로 무상으로 도착한 이후 그에 대한 도덕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적은 당연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에서 그를 가장 진지하게 대할 사람들 중 하나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를 감시하고 있다. 바이아웃 조항이 2천만에서 2,500만 유로 사이인 이강인은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고 72경기에서 7골을 넣고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가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2년 동안 그가 정말로 폭발한 것은 이번 시즌이었고, 이강인은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베다드 무리키에 이어 팀의 두 번째 최고 득점자가 되었다. 그 축구선수의 수준 향상은 그가 프로 경력의 첫 번째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게 했고, 이는 그가 마요르카의 새로운 우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강인이 무리키와 맺은 파트너십은 마요르카가 넣은 총 34골의 60%가 넘는 20골을 만들어냈다. 때문에 그가 많이 그리울 것이 분명하다. 약 2천만 유로를 남길 이강인의 이탈은 마요르카가 올여름 멋진 계약을 성사시키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리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마요르카는 무리키와 함께 득점을 해낼 수 있는 선수의 프로필을 찾고 있다. 그를 대체하기 위해 스페인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찾고 있다. 티노 카더웨어 같은 실험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10골에서 1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두 번째 공격수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발레아라스가 어제 예상했듯이 현재 영입 1위 후보는 캐나다 국가대표 공격수인 사일 라린이지만, 우선 레알 바이오돌리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레알 바이오돌리드가 일부 리그에 잔류하면 그들은 선수에게 구매 옵션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적권은 폐기될 것이다, 라면서 RCD 마요르카가 이번 주말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통해 이강인 선수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10년 동안 마요르카에서 뛰었던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선수였다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확실히 마요르카라는 구단 자체가 최근 10여 년 동안 거의 2부 리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던, 심지어 2017-2018 시즌엔 3부 리그까지 떨어질 정도로 작은 클럽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소속으로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오른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1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데요. 물론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 시절을 생각한다면 한창 뛰면서 성장해야 할 나이에 경기 출전 기회조차도 잡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로의 이적은 선수로서 경기 감각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마요르카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마요르카는 거의 매경기 볼 점유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경기를 펼치는 팀인 만큼, 정작 이강인 선수에게 볼터치 기회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온도볼에서 라리가 탑클래스를 찍은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볼터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 이강인 선수의 넥스트 스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